능선이 완전 일자기. 다리가 5cm만 길어서 저 그러면 황산 정상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편안한 숲속길입니다. 오늘은 화왕산 국립공원 옥천 매표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원점 회귀하는 코스로 올라갔다 올 예정입니다. 가게들이 있는 대로 길 따라서 쭉 올라가시면 돼요. 이쪽, 이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 야, 나 어떻게 갔다 와야 되냐? 한질 지역인데 쭉 갔다가 화왕산 정상을 갔다가 다시 와야 되나? 다시 와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나? 관용사를 들려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나? 아, 잘 모르겠는데. 그럴 땐 일단 고. 대비되는 길. 와, 여기 계곡 너무 멋있다. 그런데 난 아스팔트 뒤. 지금 1km도 넘게 계속 도로를 따라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화왕산에는 개나리가 폈습니다. 개나리가 약간 맛이 갔어. 이 날씨. 3km를 이 도로를 따라서 이동을 하다가 보면은 제1등산로라고 이제 산길로 들어섭니다. 진짜 딱 3km 임도길로 왔어요. 매점 같은 곳을 통과해서 올라갑니다. 처음으로 보이는 표지판 화왕산 정상. 몇 미터인지 싹 지어놨어. 여기가 이랴봉 산장이래요. 화왕산 정상이라고 3.7km 이 인도길로 계속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일로 가면은 거리가 조금 더 나온대요. 그래서 산길로 질러 올라가겠습니다. 인도길로 어느 정도 경사를 올려서 온 줄 알았더니 지금 산길도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침 나와. 근데 곧 능선이 보일 듯 합니다. 능선이 보이고 있죠. 다다를 듯 합니다. 아까 그 인도길이랑 만났습니다. 산속으로 올라오는 게 훨씬 가까워요. 훨씬. 그리고 이제부터 좋은 길이 펼쳐집니다. 여기는 드라마 허준 세트장이래요. 보고 가야지. 진짜 같다. 기가 막힌데? 아, 뭐야, 여기로 나가는 길이 없어. 근데 여기서 보이는 저기 뾰족한 데 있죠? 저게 배바위입니다. 저기를 먼저 갈 거예요. 다시 빽빽빽빽빽. 슉! 아,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저기 배바위 가는 길, 능선이 완전 일자길이죠. 아, 너무 특이하고, 너무 예뻐요.
여기는 화왕산성 동문입니다. 동쪽에 있는 문이고요. 아, 이 산성 때문에 일자로 쭉 보였나 보다. 어쨌든 이 동문을 들어가서 배바위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야! 우와우!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대박! 대박, 대박! 대한민국 만세! 야, 여기 아직 가을이네. 억새가 장관입니다. 하, 진짜 멋있다. 와, 여기가 천국이라고 말해줘. 너무 멋있음. 할 말을 잃었어요. 너무 멋있어서. 와, 배바위 올라가는 길에 이 돌계단이 무섭게 있지만 완전 은빛 물결. 대박. 또 내려오면서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갔다가 또 내려와야 되니까 이쪽으로 은빛 물결을 보면서 올라갈게요. 아, 거의 다 올라왔다. 요게 배바위예요. 정상입니다. 화왕산 정상의 모습이고요. 야, 오늘 날씨 기가 막히네. 배바위에 도착을 했습니다. 배바위에 설화가 있는데 온 세상이 물난리에 물에 잠겼는데 이 바위에 배를 묶었다고 해서 배바위라고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또 이 배바위 위에는 움푹 들어간 홈이 있는데 이때 곽재우 장군이 이 물로 세수를 하여 곽재우 세수대야라고 한다고 합니다. 한번 올라가 볼게요. 와, 여기 뭐 배바위 위에서 보는 풍경은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움푹 패여진 때가 어디 있는 거야? 가볼까? 이 위쪽에는 제가 혼자 왔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배바위 위에 있고요. 배바위 위에서 보이는 풍경이 아, 정말 그림, 아,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돼. 정말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지금 다른 분들이 조금 이제 계셔서 저 용기를 내서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올라가려면 내가 다리가 좀 짧은데. 아니야, 난 다리가 기니까. 하나, 둘, 셋.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못 가는 거 아닌가?
아무리 용을 써도 저 위에 못 갈 것 같습니다. 다리가 5cm만 길었었더라도 올라갈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안 가는 걸로 저 그러면 화왕산 정상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화왕산 정상 서문이라고 되어 있죠? 저기에요. 아, 아름다워요. 입니다. 바로 밑에요. 아, 진짜 너무 멋있다. 어? 소원바위. 소원바위는 이 둘이 떨어지지 않고 꼭 붙어 있는 것이, 아, 이 위에 거가 아래 거가, 아, 여기 위아래가 연인같이 꼭 붙어 있다고 해서 소원을 빌면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 옆에 친구도 인연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화왕산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756.6m고요 거리는 5.86, 2시간 1분 1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화왕산에 온 건에 허준세트장 지나서 동문으로 해서 배바위를 들렸다가 화왕산 정상에 온 거리와 시간입니다. 화왕산 정상에서 보이는 360도 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히죠? 저쪽이 기가 막혀가지고. 다시 동문 방향으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와, 진짜 우리 산신령님들 이 영상 보고 계시잖아요. 다 이 영상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싶어. 아, 이거 직접 봐야 돼. 너무 멋있어요. 정상에서 300m 정도 내려오면은 배바위 가는 길 있죠? 그리고 왼쪽으로 동문 가는 길이 이 억새밭을 가로질러서 쭉 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길로 들어설게요. 아쉽게도 어느덧 아주 빠르게 동문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다시 허준 세트장 있는 대로 가서 갈림길에서 또 알려드릴게요. 이 화왕산성 안에 이 억새 군락지가 아주 아주 황홀했습니다. 이게 다네. 여기가 끝이야. 너무 멋있는 이 화왕산성을 벗어난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아까 올라올 때는 요 사이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는 이 임도길로 내려갈 거예요. 왜 이쪽으로 가느냐? 여기 옆에 관룡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산까지 여기 온 김에 가야지. 아시죠? 저는 서울에서 너무 멀리 오기 때문에 온 김에 그냥 해가 떨어질 때까지 다 보고 가야 돼. 관룡산 옆에 구룡산이라고 또 있어요. 거기까지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오늘 아침 일찍부터 새벽같이 움직였어도 여기 산행 시작한 시간이 12시가 넘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룡산 들렸다가 구룡산 갔다가 내려오면은 깜깜밤이 될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자 같은 게 나오고 여기에 관룡사라고 되어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관룡산에 올라가려면 이제 보고 갈까? 그런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있죠? 여기는 나무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은근 빡셉니다. 은근 경사도가 없는 것 같은데 있어. 하긴 뭐 산에 올라가는 거는 경사도가 없을 리가 없죠. 내려가는 거 아니고선, 그죠? 부드러운 능선길에 올라섰는데 이러다가 또 갑자기 다짜고짜 올라가겠지?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면 그만큼 올라가는 거야. 관룡산 올라가는 길은 의외로 부드럽고 편안한 숲속길입니다. 이제 무슨 이정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난 어디로 가야 되나. 자자자자자. 저기 정상석이 있다. 여기가 정상인가? 대박스. 맞았습니다. 관룡산 해발 754m. 여기 도착한 거리는 9.18, 3시간 2분 1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다시 정상석 뒤에 갈림길로 왔는데 청룡암 방면이 예쁘다고 해서 청룡암 방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구룡산 가는 길 같은데, 내 느낌에. 오늘 안에 집에 가겠지. 그러고 보니까 관룡산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보여드릴 게 없어서 그냥 뭐 보여드릴 거 없다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내려와 버렸네. 길이 이 밑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낮아 있는데 사람들이 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너무 멋있나 봐요. 안 보고 갈 수 없지. 해가 떨어져도 볼 건 다 보고 간다. 역시 암릉위가 너무 멋있습니다. 암릉 위에 올라섰습니다. 이야, 이거 멋있네. 너무 멋있네. 와, 이쪽으로도 너무 멋있고요. 이쪽으로도 멋있고. 근데 사람들 다 어디 갔어? 저 밑으로 내려갔나 보다. 길이 있나 보죠? 길이 있나 본가 본가? 있다 있다 있어 있어. 여기 있네. 그래서 저 밑에 길이랑 만납니다. 이 길과 만났어요. 밑에 길이에요. 와, 근데 여기에 뷰가 기가 막힙니다. 진짜 이쁘죠?
내가 여기 구룡산에 안 오려고 했었는데 구룡산에 안 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이 구간을 못 봤을 거 아니야. 사람들 따라서 얼떨결에 왔는데 얼떨결에 온 것 치고 너무 멋있어요. 꼭 와봐야 돼. 이 앞는 구간에는 지금 위험해서 출입 금지라고 되어 있고요. 이 옆쪽 길로 가면 됩니다. 철석에 완전 생뚱맞네. 구구온천 가는 길이래요. 온천을 이렇게 가면 온천 할맛 나겠어. 후, 너무 맛있죠? 야! 여기 앞는 구간이 위험해서 밑으로 우회를 해서 다시 온 겁니다. 근데 이제 정상은 저쪽 방향이야. 저쪽으로 가야 돼요. 산과 산 사이의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포항산에서 관용사까지 한 2km 정도, 그러니까 1시간 정도 소요됐고요. 그리고 또 관용산에서 구룡산까지는 한 30, 40분이면 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고 먼 거리가 아니어서 올만한 것 같아요. 구룡산 해발 741m, 허황산을 거쳐서 관용사를 들려서 구룡산까지 온 거리는 10.22, 3시간 35분 02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구룡산 정상에서 이제 하산만 앞두고 있습니다. 해가 지니까 이제 빨리 하산을 하도록 할게요. 저 사실 이 산에 올 생각 없었고 이 산까지 오는 길도 몰랐거든요. 근데 앞사람들 따라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또 앞사람들 따라서 내려가야 됩니다. 길을 몰라요. 와우, 대박. 여기가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올라오는 길도 약간 빡세긴 했지만 여기 어딘지 아시죠? 사진에서 되게 많이 보지 않았어요? 오, 최고 최고. 어떻게 이 납작한 돌이 여기 올라와 있을까? 아이고, 나 올라가려는데 안 돼. 아차차차. 대한민국 만세! 너무 멋있습니다. 코가 시려워요. 또 옆쪽도 보여드릴게요. 야, 진짜? 아, 짱이다, 진짜. 안 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나 이제 하산할 거야. 해 떨어지려 그래. 근데 길 어디임? 사람들 다 어디 갔음? 어, 하산길인데 이렇게 오르막이 심각하게 있기 없기. 하지만 너무나 멋있으니까 오늘은 인정. 오, 저 뒤에 화산까지 보인다. 저 노란 거. 요렇게 타고, 요렇게 타고 온 거예요. 갈 길이 바빠. 아, 근데 기가 막힌다.
아, 노을 더 멋있어. 어떡하지? 집에 가야 되는데 자꾸 멋있어. 야, 여기 구룡산이 완전 멋있구나. 응? 진짜 기가 막히네. 내려가는 길은 좀, 이 길바닥은 조금 그런데 이 산세가 기가 막히게 멋있네요. 막. 요 돌 잘 보세요. 요거 아까 저기서 보여드렸죠? 요거랑 이거 있죠? 엄청 넓은 완전 마당바위 같이 생긴 거. 요거 사이에 하산길이 있습니다. 아주 난리 났습니다. 이 협곡으로 내려가야 돼요. 조심조심. 어우, 야, 미끄러, 어, 야. 어, 이제 그만 찍어. 요 바위 잘 기억하세요. 만약에 여기 오실 거면 요 바위 바로 옆으로 길이 있다는 사실. 야, 길이 완전 서 있는데. 어? 잘못 떴어, 길. 이게 하산길이 문제야, 여기는. 어휴, 이거 뭐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겠고. 어이구. 어휴, 내려가는데 사족보행은 또 오랜만이네. 그러더니 또다시 암릉? 길 맞지? 길 맞겠지? 아, 내가 또 1번으로 내려와 버렸네. 잘못됐네. 길이 아닌가 맞는가. 사람들 기다려서 같이 갈까? 혼자 가니까 여간 불안한데? 아니 일행이 아니니까 내가 막 같이 안 왔지. 아, 밖에 온 것 같아. 오, 밖에 온 것 같아. 웬일이래, 웬일이래. 밖에 가고 있어요. 오, 띠지가 있는 거 보니까 밖에 온 것 같고, 또 기가 막혀. 뷰가 아주. 이 황산 아직도 보인다. 저 사이에 뿅. 해는 곧 산을 넘어갈 기세예요. 나 빨리 가야 돼. 아, 진짜 고요하다. 제 걷는 소리조차도 안 들렸으면 좋겠는 고요함입니다. 자꾸 이렇게 여유부려. 패 떨어지는데. 방향은 지금 맞게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많은 거고. 구룡산에서 이제 관룡사 방면으로 내려가는데 여기는 이정표가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다른 산악회들이 매놓은 띠지를 보고 내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이 다닌 길이긴 한 건데 맞는 길인지는 모르겠지만 길은 이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저기 관룡사라는 사찰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 살았다. 살았어. 맞게 왔어. 붉은색은 관리하지 않은 등산로임 주의 요망.
어쩐지 관리가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 관룡사에서 구룡산까지 여기는 괜찮았는데 여기에서 내려올 때까지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안전하게 길을 찾아서 정확하게 내려온 것 같아요. 이제 옥천 매표소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도 하산이었어요. 나의 가을은 끝나지 않았다. 매점이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이쪽으로 올라가서 화왕산, 관용산, 구룡산 갔다가 구룡사 쪽으로 내려와서 합류를 했습니다. 이제 주차장만 가면 돼요. 옥천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총 산행 거리는 13.47, 4시간 47분 43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총 산행 시간과 산행 거리예요. 오늘은 길도 모르는데 희한하게 길을 잘 찾아왔어. 이런 일도 드문데요. 자, 오늘 산행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산에서 만나요. 안녕!